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내 마음속 열 가지 감정을 탐구하는 지적 여행, 감정이라는 세계라는 책 읽어드립니다. 레온 빈트사이트가 지었습니다. 레온 빈트사이트는 독일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1988년에 태어났고요. 민스터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스위스 벨기에에서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네요. 독일의 인기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출연해서 우승 상금 100만 유로를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됐습니다. 이 심리학 책인데 되게 소프트하게 또 따뜻하게 쓴 책이에요. 불을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인간은 왜 감정을 느끼는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려움이에요. 저는 설득을 연구하는데 설득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사랑, 뭐 지루함, 분노, 배고픔, 자기자비, 애도, 인내심, 열정, 만족감. 여기서 제가 좀 공감했던 부분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거와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감정인데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장내 미생물에 대한 감정 이야기, 배고픔, 요거 재밌었어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또 자기자비,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내심, 편안함에 이르는 감정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또 열정, 여기 보면 해방되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잘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결국 어디 속매여 있는 거, 얽매는 것으로 해방되는 것이 이제 열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느껴야 한다. 해서 저는 프롤로그 하고요. 다 읽어드릴 필요 없죠. 다 어차피 사서 보실 거니까 프롤로그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 열정이라는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인간은 왜 감정을 느끼는가? 두 번째 신호등 앞에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녹음실을 나와 스쿠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차로 위에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날 아침에는 팟캐스트 녹음이 있었고 두 사람을 각각 한 시간씩 인터뷰했다. 둘다 어린 시절에 심각한 폭력을 겪었다. 이들의 묘사는 충격적이었고 그 속에서는 상처 입은 감정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심리학자인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므로 나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훈련받은 대로 스스로를 통제했다.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명확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차분하게 이끌었다. 나는 살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다. 특히 남들 앞에서는. 하지만 교차로에 섰을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괴로움과 충격, 슬픔이 깊숙한 곳에서 솟아올랐다. 처음에는 이런 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들과의 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조금 전에 나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다. 그들과의 만남은 내게 이미 종료된 일이었고, 마음은 벌써 다음 인터뷰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적색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인 후에야 뒤늦게 감정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다. 인간은 왜 감정을 느끼는 걸까?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 질문이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아기였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웃어주면 기뻐서 까르르 꺼낸다. 좀더 커서 학교에 들어갔을 땐 칠판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순간 흥분이 차올라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대가 되었을 땐 사랑의 열병에 괴로워하거나 남들에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열망에 휩싸이거나 자아를 찾겠다며 이리저리 탐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널뛰곤 했다. 성장 과정에서 특정한 욕망이 깨어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자신이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일과 사랑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부모 노릇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 한편으로는 유모차에서 우리를 보고 사랑스럽게 웃는 빛나는 존재에 깊이 감동하기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섹스 후에 편안함을 느끼며, 상사가 프로젝트를 칭찬할 때 뿌듯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모두 감정을 느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우리 종족은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는데 그 뜻은 인류의 겸손한 성격에 걸맞게 지혜로운 인간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최초 조상과 다른 모든 동물을 구분짓는 것이 바로 지능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은 바퀴를 발명하지 않았고 돌고래는 읽거나 쓸수 없으며 까마귀는 현수교를 건설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를 구분짓는 것이 정말로 지능일까? 체스 그랜드마스터인 카리 카스파로프가 1996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에 최초로 패배했을 때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 컴퓨터를 능가할 만큼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상상조차 할수 없다. 게임은 물론 계산기가 인간을 뛰어넘게 된 지도 이미 오래됐다. 2020년 초에 구글은 경험이 풍부한 방사선보다 더 정확하게 유방암 진단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보였다. 또한 수십억 원의 자금이 알고리즘을 통해 1초 단위로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때 우리가 그토록 당당한 자세로 앉았던 운전석은 온보드 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IQ나 지능이 인류를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 거라는 생각은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우리를 앞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인간을 구별짓는 것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구글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계가 진심으로 연민을 담아 하지만 기계가 진심으로 연민을 담아 유방암 진단을 내리는 날이 오리라고는 어떤 환상의 힘을 빌려도 상상하기 어렵다. 인간은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쳤다. 하지만 감정의 관점에서 보자면 테슬라는 신석기 시대의 황소가 끄는 수레보다 겨우 한 발짝 앞서 있을 뿐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롤러코스터 타기, TV 드라마나 새로운 헤어스타일, 새로 산 태블릿 PC나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피자와 같은 수많은 것이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하게 된다. 때로는 숫자 앞에서도 감정을 느낀다. 28 더하기 8은 얼마인가? 인간도 컴퓨터도 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36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6이라는 숫자는 당신에게 젊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늙음을 의미하는가? 30유로짜리 레드와인은 당신에게 너무 비싼가? 아니면 싼가? 30분 정도 기차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당신에겐 너무 길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짧게 느껴지는가? 감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감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데려올 수 있다. 애착과 신뢰, 수치심과 혐오감, 희망과 우울, 수줍음과 질투, 고통과 공감, 이 모든 감정을 느끼고 싶진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사실 모두 나름의 목적이 있다. 감정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도,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며 사회적 관계 윤활유가 되기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거나 행동을 결정하기도 한다. 우리가 겪은 일들이 기억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관계와 유머, 창의성이 기반이 됨으로써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리의 표지판처럼 감정은 우리가 삶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인터뷰가 끝나고 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정지 신호와도 같았다. 나의 감정은 인터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너무 빨리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는 당신의 지성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감정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썼다. 감정은 항상 진짜이며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스마트 기계에 뒤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더 빨리 달려야 하고, 더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고, 더 일을 잘해야만 한다.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실수 없이. 감정은 이 구호에 방해될 뿐이다. 그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라거나, 그 여자는 너무 감정적이야 라며 경쟁 지향적인 우리 사회는 감정 대신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사람들을 비판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공학과 자율주행차의 힘이 가져다주는 황홀감 속에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과하고 있다. 바로 인간성이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 인간성이란 있을까? 감정은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꿈에서조차 우리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동반자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일에 몰두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 모든 행위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리학자로서 감정의 가치를 잘 아는 나조차도 감정을 차단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그렇게 감정을 차단하다가도 감정에 휘말리는 순간들을 맞닥뜨린다. 강연이 코앞에 닥치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머릿속에는 생각이 빙빙 도는 바람에 잠못 이루는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뭐라도 놓칠까 두려운 마음에 진정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는지 혹은 충분히 기분 좋아야 할 상황인데도 우울한 이유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다. 감정을 더잘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감정을 보다 침착하게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책은 당신을 열 가지 각기 다른 감정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인간 감정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감정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감정을 좀더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랜 시간 탐색해온 결과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의 감정은 인간성만큼이나 오래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다행히도 이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보고타,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부터 바이니영, 보흠, 예루살렘과 테헤란까지 이르는 전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왜 느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최신 뇌스캔 실험과 같은 놀라운 실험의 결과를 비롯해 수많은 당대 최고의 연구자가 세계 곳곳에서 통찰한 결과물을 정리했다. 당신은 무엇이 두려운가요? 하버드대학 교수의 제롬 케이건이 던진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잠시 멈춘 순간 나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160개 이상의 문화권을 대상으로 사랑에 대해 연구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왜 우리는 타인에게보다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엄격할까요? 심리학자이자 신경과학 교수인 마크 리어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두가 평생 농사지어 쌓아둔 지식의 창고를 열어 나에게 조금씩 덜어주었고, 그 덕분에 나 또한 다른 이들과 지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물론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방법과 비결까지 내게 나누어줬다. 각장의 내용은 수십 차례의 연구 작업과 학술 토론, 주요 전문가들의 저서를 종합한 거대한 빙산을 바탕으로 한다. 이 모든 자료를 나의 관점으로 재구성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죽음이나 슬픔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빠지는 관계, 이를 위해 과도한 열정의 위험성과 번아웃 현상을 다루는 데는 내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됐다. 여러분은 내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 몸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공존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곧 알아차릴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감정이라는 세계에 낯선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분노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인도인들이 말하는 오비만, 이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서 사무치는 원망을 느끼는 것, 오비만을 느낄까? 또한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발휘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정신의 보탬이 될까? 나는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우리가 종종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거나 그 가치를 쉽게 간과하는 감정을 만나곤 한다. 이 지도를 따라가는 여행은 세계를 한 바퀴 돌 뿐만 아니라 과거로도 돌아가게 한다. 아이들이 길을 잃을 때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하라고 당부하는가? 네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렴.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게 되면 21세기에 맞이하는 다양한 어려움은 더 쉽게 해결될 것이다.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다. 스토아파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현대 과학이 얻어낸 결론을 이미 수세기 전에 동철의 단순한 언어로 표현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도하고 실험한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미래를 위해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하버드 대학이나 실리콘밸리에서 연구를 통해 얻어낸 통찰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잊고서 한다. 인간은 각기 다르게 살고 느낀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알아두면 좋을 삶의 지혜가 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더잘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소망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편안하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저절로 머릿속에 뿌리내려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는 그저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된다.